내의 단단한 과육이 염소들한테 인기가 좋기도 하고 염소가 미처 소화시키지 못한 아르간늄내의 씨앗은 그 유명한 아르간늄을 자를 수 있기 때문이죠. 우리도 뭐 하나 따먹어보자. 어쨌든 몰코에서밖에 안 나기 때문에 먹어봐야 되겠어. 아빠가 끈적끈적해지는데, 그렇죠? 아르간 오일, 아르간 오일. 뭐냐, 뭐냐? 베이스, 베이스? 오, 하. 좀 보여주세요. 하, 빨리. 오. 아, 씨가 있어. 아, 씨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반 알맹이 됐구나. 이렇게. 이렇게? 오! 아, 오일이 되네. 아, 오일이 내놨네. 이걸로 오늘 만드는 거구나. 이렇게 반질반질해진다. 건성 피부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전국에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. 아르간 오일, 몰코에서밖에 나지 않습니다. 저희들한테 이렇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. 그런 여성분을 한해서 제가. 왜 여성이야? 남자는 안 돼? 남자는 안 돼. 왜냐면 내가 한다기 때문에. 이 건조한 부분과 지금 피부의 반응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. 예. 전국에 계시는 건성 피부를 가지고 여성분들 저에게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얼마든지 아르간 오일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대놓고하면 좀 그렇겠지. 아르간 나무의 건너편엔 항상 작은 작업장이 있습니다. 아르간 오일을 직접 짜내고 판매하는 곳인데요. 상사모어 둘러앉은 여인들은 모두 인근 마을의 주민입니다. 다 같이 아르간 오일을 만들고 수익을 공평하게 나눈다고 하네요. 호기심 가득한 두 남자.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? 영점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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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